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산거 여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M50 캐논 M50 언박싱 간단하게 빠르게 어차피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다들 다 알고 계시는 카메라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시작 삼아 이렇게 M50 언박싱 하겠습니다. 지금 딱 이렇게 열면 뭐 이런 무슨 할인 쿠폰 증정 이런 거 있고 이건 제가 따로 산 거고요. 액정 보호 필름은 근데 그냥 넣어놨어요. 이거 한 4,000원 주고 샀어요. 네이버에 치니까 나오던데. 그리고 이렇게 사용 설명서 한국어로 돼 있는 거쫙다 있네요. 근데 이 사용 설명서 안 보고 그냥 유튜브 튜토리얼 보지 않나요 보통?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 저는 이거 인터넷에서 10, 아 71만 검정색까지 해서 15, 10, 15, 45 렌즈까지 해서 71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주고 샀거든요. 근데 뭐 이거 전자레인지에서 오는 건가 봐요. 잘 모르겠고. 그럼 뭐 이런 거 정품 등록하면 나오는 거.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렇게 저기 카메라 바디가 나오네요. 제가 카메라를 사본 이게 처음 첫 카메라거든요. 고프로 말고 바디가 와 나도 카메라를 갖는구나. 대박이다. 이거 어떻게 하나? 이렇게 또 이렇게 플립도 아 된.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있네요. 이렇게 바디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충전기 이렇게 있어요. 그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네. 뭐지 이거? 아 이게 충전기 그건가 보다. 이렇게 아댑터라고 하나? 이렇게 해서 충전하는 배터리 차저라고 적혀 있네요. 아 이거 배터리 차저구나.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그다음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그 스트립 그 끈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.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. 끈 같은 거 목에 걸수 있는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배터리 하나 나오네요. 원래 하나인가? 뭐 하나 해도 충분하겠죠. 뭐저 어차피 뭐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. 그다음에 여기 이제 렌즈. 와 이게 렌즈가 비싸다고 렌즈 이렇게.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5, 45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나. 제가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저도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돼서 지금 이제 언박싱 정도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구성품이 다 치우고 이렇게 딱 바디 본체, 그다음에 렌즈, 그다음에 여기 이거 차저, 스트립 끈, 그다음에 여기 이거 배터리 하나, 그다음에 여기 충전기. 뭐 그게 단거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. 크기가 되게 작거든요. 근데 제 손도 작아서 이렇게 또커 보일 수도 있고 그립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첫 카메라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크기 비교를 하면은 뭐 있지 주변에? 지금 이게 사용 설명서가 이만한데 사용 설명서 안 되겠다. 찹스틱 있네요. 찹스틱이 하나, 둘, 셋, 넷. 찹스틱 한 다섯 개 정도 크기고요. 유성매직이랑 이만큼 정도 차이 나고요. 길이 한이 정도? 되게 작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가벼운 게 강점이라서 이렇게 딱 두고 하면은 네 그리고 렌즈 자체도 뭐 되게 가볍고요. 무섭다 던지기 무섭다 이렇게 하고 유성매직 이 정도랑 뭐 저는 막그 아직 정확히 뭐 만듦새가 좋니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저같이 그냥 이제 막 그냥 뭔가 사진 좀더 찍고 싶고 영상 조금 더 찍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하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. 저는 막 처음에 소니도 알아보고 캐논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막그뭐 캐논은 안 좋은 점도 엄청 많고 안 좋은 이야기도 엄청 많고 뭐 소니가 더 낫고 했는데 근데 막상 또 찍으시는 사용 장비 보면 다 캐논 쓰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 보니까 약간 좀 아이러니해서 이제 캐논을 쓰는 이유 같은 이런 것도 보고 하니까 이제 또 딱히 보면 이제 이게 여기 이제 플립이잖아요.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돌아가서 자기 얼굴을 볼수 있으니까 촬영하기 편하고 그런 장점도 있고 사실 또 그리고 저희가 제 같은 경우는 되게 전문적으로 막 영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시작 단계라서 그냥 캐논 이렇게 용이 조작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저뭐 그냥 캐논을 샀고요. 사실 뭐그 정도밖에 이유가 없어요. 저는 깊게 생각을 했다가 아 이게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고 너무 꼼꼼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냥 첫 카메라인데 하고 그냥 이거 캐논 샀고 만약에 좀더 욕심이 생긴다면 소니로 넘어가겠지만 뭐 사람들 말대로 소니 그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전문적으로 장비를 막 구매할 정도의 능력이 되고 열정이 생겼을 때 그렇게 시작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캐논 이렇게 언박싱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. 되게 작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마음에 들어요.
일단은 열어보고 기능 공부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거는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기능 설명 같은 거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